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핸드폰을 화면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핸드폰 화면 안에다 넣을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드론으로 찍은 촬영본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은 뭐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핸드폰 화면이 초록색으로 돼 있죠? 이것은 제가 뭐 편집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한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그린 스크린이라고 검색하면 뭐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요거 아무거나 그냥 깔끔한 거 아무거나 다운받으셔가지고 핸드폰에 저장해서 그거를 배경화면으로 잠깐만 바꿔주시면 이렇게 핸드폰에 초록색 화면이 이렇게 떠요. 사실 이런 것도 없었으면 더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저는 뭐 이런 거를 잘 핸드폰을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자, 먼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클립을. 그리고 Shift 7을 눌러서 효과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울트라 키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울트라 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판에서는 제가 지금 모르겠고 찾아서 자막으로 한번 넣어드릴게요. 요거를 핸드폰 촬영 클립에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여기 울트라 키 효과가 생겼는데 여기에 스포이드 아이콘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 연두색. 연두색을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두색이 사라지고 검은색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연두색 부분만 투명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클립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 뒤에다가 이런 드론 그림을 넣으면 자 이렇게 화면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플레이해보면 그 뒤에 화면이 요 구멍이 뚫린 요 라인을 통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굉장히 쉽죠? 쭉 나오다가 이제 한 요쯤에서 이 화면으로 이제 좀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자 그때부터 또 작업이 필요합니다. 핸드폰 클립을 끝날 부분에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드론 화면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너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를 줌인 효과를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인 효과는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위에 핸드폰 촬영 클립이 있고 아래에 드론 촬영 클립이 있습니다. 드론 촬영 클립을 요 끝나는 지점 요 부분을 자르셔가지고 요거를 핸드폰 촬영 클립과 나란히 둡니다. 자, 이 위에다가 어저스먼트 레이어, 조정 레이어를 씌워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씌워줄 겁니다. 위에다.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요 클립과 클립 사이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5프레임씩 하면 됩니다. 그렇게 길이는 그 정도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 됐고, 왼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줌인 효과의 길이가 이렇게 딱총 10프레임으로 맞춰진 거예요. 자, 줌인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자, Shift 7번에 다시 갑니다. 다시 가면 울트라 키 요거 검색했던 걸 지우고 제가 프리셋에 다운받은 트랜지션 프리셋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뒤쪽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 다운받은 프리셋을 여기 줌인 효과라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요거를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에 끌어다 줍니다. 그럼 뭔가 벌써 딱 들어가는 느낌이 나죠?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해.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끝나는 부분 요 부분에 맞춰서 드론 클립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들어가는 부분은 괜찮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부분은 괜찮은데 이제 화면이 바뀌는 부분이 이상하니까 여기에 메인 프리셋이라는 또 효과를 이 드론 클립에다 바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해보면 좀 자연스러워졌죠?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렌더링 됐고 화면 나오고 여기서 쑥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드론 클립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쉽죠?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더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줌인 트랜지션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또 모르실 테니까 요거 제가 지금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 내용글 안에 어떤 링크를 넣어드릴 거예요. 거기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런 화면이 나오면 요거 그냥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0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0이라고 돼 있는데 바이나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도 지금 다 무료기 때문에 여기다가 본인 이메일만 입력해 주시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여기 아래 거는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소식을 받아볼 거냐에 대한 동의니까 필요하시면 받고 안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요 위에 거만 동의해 주시고 컨티뉴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메일로 뭐가 왔대요. 자, 메일로 이렇게 다시 가보면 뭐가 와 있습니다. 그쵸?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View Your Order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사실 알치 파일로 나오는데 그거를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 파일 경로를 본인이 알아서 지정하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요거를 어떻게 다시 넣느냐? 효과창에 보면은 이렇게 프리셋이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를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 Import Preset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아까 저희가 저장했던 그 경로를 따라가면 여기 이렇게 프리셋 파일이 있어요. 요거를 열어주시면 끝입니다. 자, 요거 트랜지션을 펴보면 이렇게 효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다양한 트랜지션이 있는데 자, 여기서 쓰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저스먼트 레이어 왼쪽으로 5프레임, 오른쪽으로 5프레임 길이 조절하셔가지고 트랜지션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양쪽 클립도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 잘라줘요.
그리고 필요한 트랜지션 효과를 넣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하는 걸 원한다. 그럼 요거를 어저스먼트 레이어, 조정 레이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 요 밑에 잘라둔 요 촬영 클립에는 메인 프리셋을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돌면서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줌인, 줌아웃을 뺀 나머지 효과들은 이 메인 프리셋이라는 효과를 밑에 촬영 클립 두 개에다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 줌인, 줌아웃 효과는 다릅니다. 줌인 효과는 이렇게 안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요 앞에는 어떤 효과가 안 들어가도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좀 초반에 화면이 작아졌다 커지는 거라서 이게 좀 채워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뒤에 클립에다만 이렇게 메인 프리셋을 넣어줍니다. 그럼 거꾸로 줌아웃 때는 어떡하냐? 줌아웃은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훅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상해지죠? 그리고 뒤에는 괜찮아요. 앞에가 어색하기 때문에 앞에 클립에다가 이 메인 프리셋 요 효과를 넣어주면 자연스러워지는데, 요 효과에는 줌아웃보다는 줌인이 더 어울리는 효과겠죠? 그냥 금방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연습 삼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찍어보셔가지고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죠. 아무튼 자,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을 가셔서 영상을 찍게 되면 도입부에 이런 효과 한번 써보셔서 멋진 여행 영상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